안녕하세요. 홍승찬입니다. 클래식 하면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제를 통해 클래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흐, 하이든, 베토벤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각각 경제적 자유를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고전음악도 꽃을 피우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출판산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출판산업이 발전하면서 고전음악도 같이 발전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의 단초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빼놓고 클래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은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맞서 개혁을 외친 지 5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독일과 유럽을 그리고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성서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독일의 한 교회의 문 앞에 95개의 논제를 써서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정작 독일 국민의 95%는 그것을 전혀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시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그랬듯이 루터도 그 논제를 라틴어로 썼는데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한 신과의 직접 소통과 구원을 설파했던 루터는 성서의 독일어 번역을 서둘렀고 번역한 성서를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사상 또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유럽 역시 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과 성서의 보급은 인쇄술과 출판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악보의 인쇄와 출판으로 확산되었는데요. 그 덕에 음악가들은 평생 태어난 곳을 벗어나지 않고도 유럽 각지의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악보로 손쉽게 만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기법과 양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악보 출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귀족에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작곡가들의 시대를 열게 되었죠. 악보 산업의 덕을 톡톡히 본 작곡가가 바로 바흐입니다. 바흐를 흔히 음악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 별칭은 표제 붙이기 좋아하는 일본 출판사에서 만든 말입니다. 하지만 별칭이 어찌되었든 바흐가 음악사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 음악가로 꼽히는 바흐는 악보 산업의 수혜를 받은 첫 세대였습니다. 그는 평생 독일 밖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악보를 통해 다른 작곡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결과 독일 음악의 전통 위에 이탈리아와 프랑스 음악을 융합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음악을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흐는 1685년 3월 21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7살에 성 게오르크 교회 부속 라틴어 학교에 입학했고 이때부터 벌써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9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10살에 아버지를 잃은 바흐는 교회의 오르간 주자였던 맏형 요한 크리스토퍼에게 맡겨졌습니다. 형으로부터 오르간을 배우긴 했지만 바흐의 작곡 공부는 거의 독학이었고 그것은 주로 형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작곡가들의 악보를 손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형이 사부를 허락하지 않은 대가들의 곡들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형이 잠든 늦은 밤에 책장에서 몰래 악보를 꺼내 달빛을 등불 삼아 악보를 베끼는
힘겨운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것이 훗날 바흐의 업적을 만든 바탕이 되었습니다. 악보가 보급되지 않았다면 바흐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흐는 다른 음악가들의 작품 세계를 배우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705년 20살이던 바흐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도 먼 450km를 걸어서 아른슈타트에서 리베크까지 갑니다. 당시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북스테후드의 콘서트를 보러 간 거죠. 바흐는 북스테후드의 매력을 느껴 바로 돌아오지 않고 네 달 동안 머물면서 북스테후드의 작품을 공부했던 겁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바흐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음악가로서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궁정악사로서 일하다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아른슈타트의 교회 오르간 연주자로 취임합니다. 이 직책은 오르간 연주뿐 아니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훈련시켜야 했는데 처음 직책을 맡을 때는 말해주지 않아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한 번은 반복해서 같은 부분을 틀리는 바순 연주자를 심하게 나무랐는데 며칠 후 그 연주자가 지팡이로 바흐를 공격했고 두 사람이 엉켜붙어 싸워서 사람들이 간신히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바흐였지만 음악에 관한 한 무능력과 불완전을 절대로 참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음악을 배우기 위해 노력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노력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런 바흐에게 반가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보를 구하기가 쉬워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인쇄기술자 에스틴 로저가 1697년 암스테르담에서 음악 출판사를 시작했습니다. 에스틴 로저는 활자 대신 동판 인쇄기법을 이용했는데 덕분에 품질은 더 우수해졌고 값은 더 싸졌습니다. 비발디, 알비노니, 코렐리, 스카를라티, 룰리, 리베크, 마레 등 당대 유럽 최고의 작곡가들이 그에게 출판을 의뢰했습니다. 로저는 유럽 최고 품질의 악보를 인쇄했을 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판매망을 갖추었습니다. 로저의 대리점은 독일에도 많았는데 바흐는 이들 악보 대리점에서 다른 작곡가들의 악보를 보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바흐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른슈타트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로 첫 직업을 삼은 이후 음악가로서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던 바흐는 늘 부양해야 할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직장을 자주 옮겼습니다. 조금이라도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바흐의 음악 인생은 그가 살았던 장소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아른슈타트와 밀하우젠 시대, 바이마르 시대, 괴텐 시대, 그리고 만년의 걸작들을 만들었던 라이프치히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밀하우젠에서 바이마르로 옮긴 것은 결혼 직후 돈이 필요했는데 이곳에서 제시한 보수가 두 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괴텐으로 옮기면서는 오르간 주자에서 궁정악단의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치히를 택한 이유 역시 장성한 자녀들의 대학 교육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음악과 라틴어 교사도 함께하는 반갑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흐는 이 고단한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자녀 교육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러나 라이프치히에서는 바흐가 작곡한 곡이 졸리고 재미없어 신도가 줄어든다고 바흐를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작곡가의 악보를 보며 방대한 양의 곡을 만들었지만 살아있는 동안 바흐의 작품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곡가 바그너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를 일컬어 음악사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바로크 시대 음악을 완성한 음악가로서
그가 남긴 업적과 후대에 미친 영향이 크기에 아무도 그와 견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나 크고 높아 도저히 한 사람이 이루어낸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장 그가 남긴 작품의 수와 양만 놓고 보더라도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로 바흐는 시냇물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베토벤은 시냇물이 아니라 바다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흐 협회가 그가 남긴 작품을 모아 60권으로 출판하기까지 46년이 걸렸고 그렇게 정리된 작품의 수만 헤아려도 1000곡이 넘는데 버려지고 잊혀져서 찾을 수 없는 작품들이 얼마인지는 도저히 가늠할 수조차 없으니 실제로 그가 작곡한 작품의 수와 양을 추정한다면 실로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마태 순환곡은 마태복음을 합창과 아리아로 옮긴 것으로 모든 종교음악들 가운데 최고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첼로를 위한 모든 작품들 가운데 으뜸으로 꼽는 무반주 첼로 모음곡 역시 한동안 버려지고 잊혀졌다가 나중에 첼리스트 카잘스에 의해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으니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채 어딘가에 묻혀있을 바흐의 위대한 업적이 얼마나 더 많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의 기적이 더욱 놀라운 것은 작곡은 바흐의 일상적인 업무 가운데 일부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르간과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성가대와 악단을 지휘해야 했으며 그와 관련된 연습은 물론 행정도 맡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도 가르쳐야 했는데 음악만이 아니라 라틴어 강의까지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니 작곡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야 가능했을 테고 날마다 촛불 아래서 밤을 지새워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50이 넘어 바흐는 백내장에 걸렸고 백내장 수술이 잘못돼 65세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나 그 시대를 대표했던 헨델도 비슷한 시기에 백내장을 앓았는데 두 사람 모두 존 테일러라는 떠돌이 영국 의사에게 시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보 산업은 바흐의 음악적 재능을 끌어올렸지만 생계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흐가 처음 자신의 곡을 출판한 것이 50세이던 1735년입니다. 그렇지만 악보를 출판했어도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바흐는 연주자로서는 알려져 있었지만 작곡가로서 명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실한 루터파 교회 신자였던 바흐는 기존 구교 음악과 차별화한 곡을 작곡함으로써 새로운 음악을 통해 개신교회 예배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당시 비발디나 헨델과 같이 음악가의 프리랜서화를 선도하는 인물들과 달리 끝까지 교회 음악가로 남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바흐는 성경 출판에서 시작된 지식혁명이 교회 음악에까지 도달하던 시기에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악보를 통해 음악을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나라 독일을 벗어나지 않고도 유럽 각지의 서로 다른 양식을 모두 섭렵해 자기 것으로 만든 바흐. 그의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악보 산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던 바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